주차장 좌측은 뒤에 되는데 함상공원 뒤에. 아, 오늘 김포 대명읍 한장에 나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주째입니다.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안에 가서 보겠습니다. 와, 야, 꽃게 1kg 얼마라고요? 1kg 25,000원짜리 2만원이래요. 와. 어? 민어. 야, 이게 민어야? 민어 한 마리 얼마래? 원래 35,000원짜리 3만원에 판대잖아. 이거는 뭘까? 참치. 아니, 이건. 이건 저거. 참치 아니야? 아니, 부시리? 부시리. 와. 와. 아니야, 하얀 것도 있어. 와. 이거 사야 되잖아. 이거 내가 붙잡는 거야. 야, 민어. 아. 전어는 어떻게 팔아요? 2만원. 이거? 아, 5분은 만원. 지금요? 요거 해 떠놓은 건 어떻게? 해 떠놓은 거는 만 원입니다. 이거 한 무조건 만 원씩? 네, 무조건 만 원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잖아. 예, 네, 안 하고예요. 아, 전어 하나에 만 원이라. 만 원입니다. 요거 새우 하나에 2만 원 한 통에 몇 마리 정도 될까요? 한 25마리 정도? 25마리 정도? 2만 원이랍니다.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이건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요거 무침. 무침은 어디? 무침. 2만 5천 원. 2만 5천. 5천. 와, 이건 꽃게철인가봐요. 아, 예. 여기는 또 젓갈류가 이렇게 많네요. 사장님, 대명아 여기 생새우 좀 아시오. 생새우. 이거 드셔봐요. 생새우예요? 네네, 생새우. 와, 이제 잡아온 거예요. 생새우도 이거 먹었대요? 네네, 드셔도 돼요, 사장님. 달아요, 달아. 생새우 싱싱. 안 짜네요? 바로 한 거니까. 아, 이런, 아, 젓갈. 조금 한 거. 네네. 아, 이렇게 싸네. 이렇게 큰 통에 2만 원씩 밖에 안 하네. 네네. 와, 이렇게 싸네. 그래도 생각보다가 사람들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 많네요. 여기 뭐 이렇게 막 사갖고 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아. 여기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네요. 와, 아침 오전 10시인데도 벌써 이렇게 꽉 차 있네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꽃게 아니면 새우. 이쪽에는 전부 젓갈류들이 많네요. 한 통에 3만원, 2만원. 이거 봐봐. 이걸 뭐라 그러지? 서대. 아, 와, 이거 봐. 광어 아니야? 광어다. 이거 자연산 같은데, 이거는, 그지? 민어도 싸네. 그거에 3만원. 그러니까 이게 1kg 넘잖아. 하나에. 아, 맛은 없어. 야, 이거는 보고 아니야. 다 치고 본다 보다. 보고 원래 해먹으면 보고 해 맛있다던데. 아, 그런데, 와, 사람들 봐. 이렇게 많다. 와, 여기.
지나가는데 막 걸립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 지나가는데 이렇게 걸리잖아. 사람들이 없을 줄 알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아, 생각 하세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앞이고 뒤고 한 바퀴 돌아도 똑같습니다. 7kg. 그럼 한 20만원 가나요? 5kg당 4만원에서 되고 있고, 현금으로는 20만원. 한 30만원 된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야? 미너니까 뭐 비싸긴 하지. 와, 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와, 싱싱한 개. 와, 자연산인데 1kg에 10,000원이랍니다. 와, 이건 얼마씩 하나요? 아, 2만원이요. 아, 2만원인데 이렇게 커요? 네. 와. 2만 5천원씩인데 2만원에. 야, 이거 밴댕이도 있네? 밴댕이. 밴댕이죠? 네, 이게 밴댕이 전어. 아, 요거는 전어. 요거는? 가을 전어. 밴댕이입니다. 밴댕이. 요거는 전어. 요거도 전어. 이거는 하나에 10,000원씩이랍니다. 이거는 하나에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 요거는 2만원? 네. 와, 왕새우 한 박스에 2만원. 전어, 가을 전어. 지금 내가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입니다. 완전히 전어철이네. 이렇게 큰데? 신신해 보이는데? 와, 요거 민어도 있는 거, 요거 하나에 25,000원이랍니다. 여기 민어야, 여기. 여기 작은 거는 15,000원. 저쪽에 거는 10,000원. 와, 싱싱한 회입니다, 싱싱한 회. 요거 살짝 민어 들어가는 거? 그리 하나 사. 보자. 너무 멋지네. 사람들이 어시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